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목요훈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예틀이 깨어지고 오직 복음 말씀의 새틀이 갖춰지는 가장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치유와 24 제자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나 자신이 복음의 콘텐츠를 이제는 확립하고 이제 기도의 콘텐츠, 전도의 콘텐츠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지역 살리고 가문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영적 플랫폼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간 아픈 곳도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경기 3대 교구 목요 사역자 조장 훈련에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 예비 사역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실 때 복음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비록 지금 이곳에서는 저 혼자 고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곳곳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 이것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 제목은 영원한 약속. 바로 부제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있는 다섯 가지 확신입니다. 우리 경기 3대 사역자 조장님들 또 예비 사역자 조장님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고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포럼과 또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권사님은 현장 가셔서 제가 목요 훈련 때 전해드린 대로 그것을 그대로 현장에 적용했더니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포럼도 하셨고요. 그리고 현장을 가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기존 신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를 상대하고
그리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진 분들은 현장에 부딪혀보면 뭐가 제일 힘드냐? 첫 마디가 힘들어요. 예, 처음에 무슨 말을 걸어야 될까?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데 뭡니까? 제가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다 알려드렸죠. 마음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짧게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세 마디면 됩니다. 세 마디. 주로 어떻게 하냐? 힘드시죠. 그거. 그 다음에 참 잘하시네요. 칭찬을 해. 그 사람 하는 거 칭찬을 해주든지 참 힘드시죠. 그 다음에 던지는 말이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던져보면 영적 진단이 바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모기 훈련 때 그 메시지 해드리는 내용들은 어떤 뭐 제가 이론을 갖다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제가 체험하고 맛본 것들을 제가 증인으로 전달해 드린다는 사실 이것을 잘 아시고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죠. 공부 잘하는 사람, 모범생과 못하는 사람 특징. 예, 영어 시간에 영어 잘하면 되고, 그렇죠?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딴 거 안 하고 그 시간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기 훈련을 통해서 영접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 다락방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그 안양에 한 피부샵에 갔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요청을 해서 갔는데 우리 한 안양의 집사님이 그 피부샵에 6년간 다니면서 계속 그 사장님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어제 가가지고 이제 영접을 했고 제가 그 전도사님하고 매주 다락방으로 그렇게 딱 연결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우리 대교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40일 집중훈련 이걸 통해서 곳곳에서 우리 전도자 여러분의 예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예틀 깨지는 소리. 간증도 있고 힘들다도 있고 아, 내 상태가 이랬네요. 그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집중훈련 참여하시는 분이나 참여를 못하고 계신 분이나 다 한결같이 나만의 40일 또 집중하시고 계속적으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어떤 한 장로님은 이제 40일 집중훈련이 이제 매주 미션이 나가는데 그 아직 그 영접에 대한 미션은 안 나갔어요. 이제 후반부에 나가는데 이제 계속 영적 집중을 하고 이제 은혜를 받으시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운동하러 나가가지고 운동하면서 그 밤에 이제 운동장에 청년 한 네 명이 와가지고 담배 딱 피우면서 가서 복음 전해서 이제 영접하는 그런 또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은 전도자이시고 또 사명자이시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그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이해하시고 있어야 돼요.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콘텐츠. 이게 뭐 콘텐츠가 뭐냐 이거. 콘텐츠는 쉽게 말해서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내용.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면 내가 콘텐츠가 있다 이 말은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콘텐츠가 있네 그 말은 내용 있네. 저 사람 콘텐츠가 없어 그러면 저 사람 아무 내용이 없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이런 콘텐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로서 어떤 콘텐츠를 가져야 되냐? 첫 번째 이제 복음의 콘텐츠를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복음 다 아는데요. 아는 거 말고 콘텐츠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 혼자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 이 콘텐츠라는 것은 이 내용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내용, 그게 콘텐츠의 의미입니다. 인터넷으로 공유하던, 전화로 공유하던, 편지로 하던, 아무튼 말로 하던 간에 그러니까 복음 콘텐츠를 가지란 말은 내가 내용을 가지고 나 자신이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복음 콘텐츠를 이제 잘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요 훈련 그리고 40일 집중 훈련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복음 콘텐츠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들을 갖다가 내가 항상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도 콘텐츠입니다. 네. 내가 전도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나만의 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리고 다른 뭐 성도나 아니면 새가족이나 또 렘넌트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기도 콘텐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내가 누굴 만나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내 산업 현장이나 또 내 이제 가정 현장에서 이제 영혼 살리고 지역 복음하는 전도 콘텐츠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하여 전도 선교에 위하여 마음껏 헌신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경제 콘텐츠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지난 금요일 저 산업 선교 헌신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이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산업인 헌신 예배 때 여러분이 나온 것 중에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르호봇 경제입니다. 르호봇 경제라는 것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것인데 이게 뭐냐? 이삭은 한 번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100배의 결실.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되죠. 한 번 결실했는데 어떻게 100배가 나옵니까? 그리고 우물을 팠는데 샘에 근원을 얻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샘의 근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이거는 뭐 거부 정도가 아니죠. 뭐 최고 갑부가 되는 것인데 영향력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넓은 땅 그리고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르호봇 경제인데 여기서 우리 전도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 이삭이 어떻게 해서 백배 응답 세매 근원 르호봇 경제 축복을 받았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신명기 말씀 나가지 않습니까?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고.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 저 가나안 땅에 갔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가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아내도 잃고 뭐 이스마엘 낳고 뭐 아주 그랬잖아요. 근데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 약속의 땅에 거해라. 그 말씀을 이삭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백배의 결실 그리고 샘의 근원. 여러분 강단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적용하면서 이 백배 르호봇 경제 누리시 바랍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우리 옆에 혹시 누구 있으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르호봇 경제를 누립시다.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냐? 말씀 순종이다. 이제 말씀만 순종하면 백배 응답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말씀의 흐름처럼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뭐냐? 미리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를 잘 서포트하면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열 가지 재앙이 무너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가나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차기 지도자로 세우셨구나. 여기에 대한 절대 주권이에요. 이걸 여호수아가 미리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뭡니까? 이제는 그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 이게 뭐예요? 아, 그러면은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냐? 하나님의 그럼 절대 언약이 뭐냐? 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이구나. 조상 때부터 그 약속 주신 대로, 언약 주신 대로.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는 미리 보이고 미리 언약 갖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미리 정복. 그리고 8절에 뭡니까?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미리 성취. 이제 우리 경기삼대 모든 우리 전도자 여러분이 강단 말씀 흐름만 따라가면은 미리 보이고 갖고 이제 누리고 정복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영원한 약속, 바로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하나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확신 갖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무슨 확신이야?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힌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깨닫게 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게 됐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의 특징이 뭐죠? 선물의 특징은 공짜예요. 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드린 것도 없고 아무 뭐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믿음의 선물 주시고 구원하신 것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확실하게 알잖아요. 우리 저 사역자부장 여러분은. 근데 기존 교회라든지 이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단 말입니다. 저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뭐죄 하나도 안 지어야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또 왔다 갔다 했지만 뭐 종교 생활이었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오락실에서 막 친구하고 오락하다 집에 오면은 아이고 나는 또 죄졌네. 나 구원 못 받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증거가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구원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무슨 시장 뭐 자녀만 돼도, 그렇죠? 대통령 자녀만 돼도 어깨에 힘을 줄 텐데,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어마어마한 이 권세, 신분 권세를 이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누리면 돼요. 내가 저 궁전의 저 왕자인데, 왕자 공주인데 거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신분 권세 누리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영접한 순간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네.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령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셔서 그 능하신 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로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니까요, 이제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자녀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10년 교회 방황하다가 이제 다시 교회를 돌아왔는데 저한테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이제 다락방 교회였어요. 제가 10년 방황하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처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됐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는 능력이 없고 무능하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됐고, 만약에 한 가지라도 저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했다면 저는 안 믿었을 겁니다. 뭐 예배 빠지면 안 된다, 뭐 헌금 잘 내라, 헌신봉사해라, 한 가지라도 어떤 행위를 요구했으면 나는 그걸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 나는 무능하고 연약한 걸 잘 아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도록 구원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가 활짝 열어놓으셨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믿기만 해도 구원받은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 이외의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그 구원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도 않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구원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 구원에 대한 사단의 괴계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이제는 여러분 지옥 갈 자격이 완전 박탈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 이제는 묶인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네, 내 이름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언약 기도입니다. 이 언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떨어지면 그걸 나에게, 또 내 가정에, 우리 자녀, 또 산업에, 내 전도 현장에 그대로 이걸 언약 기도 적용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다 응답하십니다. 왜? 영광 받으시게 하여. 그리고 무엇이든지 응답.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증거하시고 간증하시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아주 너무 유명하고 잘하시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이제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제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니가 어찌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모든 것을.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난 피부샵 성도님한테 제가 영접을 딱 하고 중요한 그분에게 맞는 성경 구절을 몇 개 적어드리고 그 옆에다가 기도문을 딱 적어드렸어요. 그분 얘기를 제가 듣고 그분에게 딱 맞게 기도문을 딱 적어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보고 계속 기도하겠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제 발걸음 어땠을까요? 너무 기뻐. 제가
제 집에서 그저 안양에 거기가 뭐 인덕원인가 봐요. 거기를 차 타고 가는데 길이 뭐 어마어마하게 막혀요. 이 사당사거리 뭐 어마어마 막히거든요. 그막 거리를 막 그렇게 막몇 시간씩 뭐 진짜 뭐 웬만한 지방 가는 것 같은 시간이 그걸 갔다 오는데 돌아오는 길이 어때요? 너무 기쁘죠. 네, 여러분 이런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축복 행복. 그러면서 여섯 번째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불신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병낫기를 기도해라.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전능하심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응답에 대한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에스겔 36장 37,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우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지 우리가 뭐 꼬치꼬치 기도해야 되나요? 여기 뭐라고 말씀이 나왔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어떤 것은 즉시로, 어떤 것은 좀 나중에, 어떤 것은 내가 A를 기도했는데 B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어떤 것은 불필요한 것을 안 주시고, 완벽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요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전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영적인 황폐함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이 막힌 문, 하늘의 문을 열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축복의 문, 응답의 문을 열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 모든 죄와 흑암, 저주의 지옥의 권세, 사단 권세를 다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목사님,
왜 그렇게 나는 근데 나에게는 핍박과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 핍박 어려움이 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기뻐하라. 나 때문에 욕을 먹고 나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다 기뻐해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시고 이제 기도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이제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빛인데 빛이 가는데 어둠이 어떻게 돼 있죠?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강단에서 선포됐던 것처럼 영적 뚝심만 가지고 나가면은 이제 말씀만 정말 강단 말씀만 바보처럼 뚜벅뚜벅 그것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 현장에서 서밋으로 세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이에요, 그거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제 여러분 뭘로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제 그리스도 사단 권세 다 깨트렸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만 믿기만 하면 여러분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뭡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시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에요. 예,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인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로운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리고 일곱 번째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뭡니까?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승리합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역사하는 모든 이 지옥 권세, 죄와 저주, 흑암 권세 다 무너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 계신 모든 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빛을 비추는 말씀 운동을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 운동 펴야죠. 사단이 이거를 가만둘까요?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고 흑암을 꺾고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이제는 헌신하면서 같이 성도 지역의 성도들하고 팀 되고 흑암 꺾고 정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못하게 해요. 딴 거는 다 하게 해요. 근데 말씀 운동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전도해요. 근데 팀이 안 되게 해요. 완전 사단 전략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내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예요? 다 팀이에요. 혼자 전도하는 거 없어요. 바울은 혼자 전도하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지역에서 구역 식구들하고 팀, 우리 교구 지교회 식구들하고 팀, 팀 돼서 전도하고 이제 모든 처소에서 말씀 운동 펴시기 바랍니다. 이게 흑암 꺾는 길이라, 승리하는 길이라니까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게 지역을 살리고 애국하는 길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산 가는 열차 안에서 넘어져도 자빠져도 뭐 누워 잠자도 돼요. 정시에 부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사죄의 확신.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대속과 보혈의 피로 다 해결, 다 용서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어려움, 지금 당하는 환난,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축복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온갖 모욕과 욕과 모든 자존심 상하는 그 정도가 굴욕과 치욕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대속하셨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어떤 흉악한 죄악도 다 사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은 용서 못할 죄가 없다. 다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믿으면 모든 죄의 용서받고 그 어떤 죄도 묻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잘 알고 누리시고 현장 가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착해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해적선에 탄 해적은 아무리 착해도 해적 도둑놈이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은 아무리 착해도 그건 간첩이에요. 그죠? 그럼 빨리 어떻게 됩니까? 해적은 해적선에서 내려야 되고 간첩은 자수하면 돼요. 그러면 간첩이 자수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 신분이 간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라에서 집도 주고 뭐 직장도 잡아주고 차도 주고 다 줍니다. 가족 있으면 가족수당 다 줍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보디가드 경찰들 붙여가지고 다 보호해 준다니까요. 완전 보장. 이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아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신분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시고 모든 축복, 보호, 축복 다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빨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다. 뭐 교회 열심히 나가서 뭐 헌금 많이 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빨리 예수 믿고 신분 바꿔라. 예, 이걸 빨리 알려주세요. 현장 가서.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참 제사장.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소 잡고 양 잡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빨리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르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몰라요. 몰라. 교회 다닌 사람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 24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전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만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거는 발판, 이제 이 응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도의 확신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인도의 확신. 먼저 첫 번째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절대로 내 명철,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거 절대 의지하시면 안 돼요. 네. 보통 인도를 못 받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 전략입니다. 사단이 뭐예요?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지 것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나중심이 사단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 내 생각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다. 그게 사단이 속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아, 나는 뭐 경험이 많은데 그 다 속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 내가 여기서 뭐 몇 년을 근무해, 응? 이 분야에서 내가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속는 거래.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 그게 마귀 세상 아니에요. 마귀 세상, 세상 문화잖아요. 풍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는 내 명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분에 인정해. 다 인정. 뭐 작은 것도 하기 전에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 인정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의 길로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성령 인도만 받으면 승리한단 말이죠. 예, 성령인도 안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결정이나 판단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물어보고 묻고 기도하고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 주시는지 요거를 딱 받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앞으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으면 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조건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면 스톱,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냐 안 맞냐 요걸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하면 안 돼요. 아, 이거는 내가 기도했고 강단에서 정확하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100% 300%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확실하다 이럴 때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짧고 한 번뿐인데 여러분 정말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도만 받으면 끝나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늘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네, 이런 성령을 의지하시고요.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지어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반드시 크고 비밀한 그런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섯 번째가 뭡니까?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고 기도 가운데 있고 늘 하나님 바라볼 때 갈 길을 다 알려주시고 다 훈계해 주십니다. 강단의 말씀으로 다 안내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축복들이 끝까지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리고 책임지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나는 아직 지금 문제 해결 안 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 왜 이렇게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육신 문제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적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차근차근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삶 치유 다 이렇게 하시길 원하신다니까. 여러분 그런 근본이 치유 안 되고서 당장 뭐 무슨 뭐 경제 뭐 건강만 오면 됩니까? 그러면 전도자의 삶 살지도 않는데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버리면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다 저 뭐야 타락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 나가신다. 자, 우리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 40일 집중 훈련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서로서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에 참여 안 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또 집중 훈련 혼자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집중. 그리고 우리 이제 11월 달에 있을 전도 캠프. 집중 훈련 끝난 바로 진행되는데 이 전도 캠프를 놓고 이 집중훈련 놓고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흙 안 꺾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절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지역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지역 살릴 팀이 구성되고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 운동 시스템들 세워질 수 있도록 지교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 네. 그래야 누가 안 도와줘도 지교회가 계속 돌아가야죠. 그게 성경의 전도라니까요. 사도행전의 전도라니까요.
그리고 내년도 청지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이 이 구역 지교회를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대면 못해도 이제 줌으로 또 그룹 콜로 여러 가지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같이 강단 말씀 붙잡고 같이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혼자 힘드니까 같이 기도해요, 성도님.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같이 기도해요. 자녀에서 같이 기도해요. 그 육신 저 아픈데 놓고 자저 뭐야 경제 문제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게 구역 지교회인데 이 축복을 안 누린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 우리 지교회 교관의 새 가족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새 가족 다락방. 전화로 하든 줌으로 하든 얼마나 좋습니까? 다 되잖아요, 이게. 예. 이 SNS가 다 연결되니까 새 가족 다락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 자신이 하나님 자녀로 이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이 축복,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 이것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시간, 이 시간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하루에 5분씩이라도. 제 경험상 시간 없다? 1분만 집중해도 어마어마한 은혜 주셔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의 컨텐츠를 가지고 누리는 시간, 그리고 내 기도의 컨텐츠를 더 깊이 만드는 시간, 전도의 컨텐츠를 만들고 누리는 시간, 나를 먼저 전도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이 강단 말씀 언약 안에서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시간, 이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러한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경기 3대 모든 우리 사역자 조장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다섯 가지 확신 가지고 승리하기에 앞서서 내가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황폐한 영적으로 집중 안 되는 나를 치유해달라고, 나 자신이 먼저 홀로 다락방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는 다락방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영접의 문, 이 전도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 40일 집중훈련과 또 전도 캠프를 통해서 절대자 절대 시스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 사역자 주장 훈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기 3대 모든 사역자 주장, 예비 사역자 주장님들 한분한분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아 놓고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마귀 자녀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왕자 공주인데 거지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해결자 되신, 모든 응답의 문을 열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열쇠로 이제는 모든 응답을 열게 하시고 모든 축복을 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 가지고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지역을 살리며, 이제 회사 현장을 살리며, 가정 살리며, 무너진 우리 자녀와 렘넌트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교회와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영적 플랫폼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이제 홀로 다락방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정식이 된 복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철주의 세력, 또 나의 황폐함, 이 나의 육체질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세틀, 이제 새 아버지 하나님의 체질이 갖춰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나 자신이 마음껏 전도자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지금 진행되는 40일 집중훈련과 11월달에 있을 전도 캠페인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아버지 예체질이 완전히 깨어지며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며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는 전도팀이 구성되게 하시고 이제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운동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주시고 지역의 모든 응답이 무너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리 이간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내년 청지기 축복하시고 구역지기가 다 회복되게 하시며 새가족 다락방 회복되며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 복음의 콘텐츠 기도 콘텐츠 전도 콘텐츠 누리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 회복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 사역자 주장 훈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12가지 각인뿌리 체질, 나물질 성공중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지게 해주시고 나 자신이 이 구원의 확신, 기도의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지고 이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의 시간 누리게 해주시고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지역을 살리며 가문 살리며 237 나라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당당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치유하시고 새 은혜 부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40일 집중훈련과 또 다가올 11월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며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전도팀들이 구성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지역지역마다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년 청지기 축복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